그것도 보관도 오래되어서 좋아요. 야무진 미시즈 간장의 손길로 환생한 양파들. 지출의 큰 축인 식비를 줄이기 위한 그녀의 센스가 돋보인다. 드디어 월남쌈 완성! 먹음직스럽다. 역시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번에도 신혼티 제대로 내주시는 미시즈 간장 주부. 신혼이니까 그냥 넘어간다. 오빠, 나 이거 맞는 거 알았어? 어머나! 로맨틱해요. 아 이거 그때 집 들일 때 이제 와인 먹고 남은 병에다가 크리스마스 조명 같은 거를 사가지고 넣어봤어요. 쓸모없던 공정에서 새로이 태어난 전구품은 병.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2,600원. 2,600원이요? 네. 빈 와인병에 조명만 넣어주면 끝이란다. 센스가 있으시네요. 네. 심하다 싶을 정도로 간단한 이 와인병 조명의 결과는 벌써 크리스마스가 온 것 같다. 이것이 바로 2,600원의 위엄. 이 옆에 거는 또 뭐예요? 아 이것도 이제 와인병 모아놨던 거에서 페인트를 다른 거 칠하면서 칠해봤어요. 이것도 와인병이라고요? 네. 미시즈 간장에 손을 거친 와인병의 변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 이때 내친 김에 보여줄 것이 더 있다는 미시즈 간장. 곱게 접어 가위질하고 한땀 한땀 이태리 장인처럼 바느질도 한다. 여기에선 또 무슨 작품이 탄생하게 될까? 지금 얘 뭐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물건이 늘어나서 그 수납 바구니 작게 이렇게 만들려고요. 피디님 이거 함께 하실래요? 에? 이거 시집 가려면 배워둬야죠. 과연 피디는 신부 수업을 선택할 것인가? 시집 가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엽다. 정말 여워. 이렇게 해서 완성된 수납 정리 참 그럴싸해 보이는데 이런 걸로 좀 가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많이 되죠. 아, 이제 사실 저희 결혼한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막 뭔가 생각해서 열심히 하고 재료 딸려 그러고 너무 보기 좋아요. 당신은 아내 바보. 이제 겨우 두 달 된 신혼집. 그런데 집이 좀 럭셔리한데 가구며 인테리어가 고급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는데 대부분은 지금 원목 가구예요. 비싼데 원목 가구라면 이런 원목 가구 리얼리? 이거 100% 네 100% 원목이에요. 의심 많은 담당 PD 그래서 확인해봤다. 맞다 진짜 원목이다. 이외에도 화장대, 침대, 협탁 모두 원목 가구란다. 65만원 65만원이요? 네. 뭐가요? 어디서 제작하셨는데 이런 가격이 나와요? 사이트를 하나씩 다 뒤져서 다 비교해보니까 여기가 좀 확실히 저렴한 게 느껴져서 그 경기도 외곽에 있는 공방에 직접 찾아가서 거기에서 맞춰왔어요. 이것이 다 즐겨찾기 해놓은 가구 사이트란다. 이렇게 사이즈, 디자인, 나무, 재질별로 비교해보고 골랐다는 미시즈 간장. 집안의 소품들마저 대부분 직접 만들어 인테리어 비용을 절약했다는데 제가 보던 거 가지고 왔고요. 뭐 세탁기도 원래 빌트인이라 세탁기 필요 없고. 이 냉장고는 얼마예요? 이거 68만원이요. 너무 싸죠? 미안할 정도예요. 근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미시즈 간장표 신혼살림 총 금액은 단돈 344만원. 다음 날 다시 찾은 미시즈 간장의 집. 방에서 조용히 택배 상자 하나를 가지고 나오는데 또 이런 궁금증은 못 참는 담당 PD 바로 물어봤다. 이게 뭐예요? 아 이건 저희 부모님이랑 시부모님께 드릴 선물이에요. 선물이요? 네 선물 만들려고요. 선물을 만든다고 해서 봤더니 아니 이것은 그림 그리는 캔버스가 아닌가. 글루건까지 써가며 열심히 작업하는 미시즈 간장. 무언가 섬세하면서도 정제된 손길이 느껴지던 그때 무심히 던지는 미시즈 간장의 한마디.
에? 끝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거 액자입니다. 눈 깜짝할